네, 이상의 월드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현이가 없는 가운데 저는 처음 이걸 하는 건데, 여러분하고 같이. 우리 세 명이 다 자취를 하잖아요. 네. 아, 저는. 자취잖아요? 자취. 자취를 하고 싶어서. 아, 네. 네. 한번. 빙의 자취를 하시고요. 근데 오래 하셨죠? 오래 했죠. 네. 자취. 저는 성인된 이후에 바로 독립을 했기 때문에 자취를 오래 했는데, 지금 좋은 줄 아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진짜. 자취 끝나면 별론가요? 그 이후부터? 자취를 했을 때 약간의 외로움도 있는데, 사람은 원래 외로운 동물입니다. 네. 사람이 좀 외로워야 돼요. 아, 적당한 외로움이 네. 생활에 좀 더 활력소를 준다. 네, 네, 그건 곧 자취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알 수 없죠. 알 수 없다. 그렇습니다. 주변에 또 이런 말씀 해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연일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이가, 좋은데. 뭐 좋은데 싫어 이런 거. 아니 그런 어떤 그 시절도 그립다. 과거를 좀 그리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뭐 추억할 수 있는 거니까. 네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오늘은 같이 살기 피곤한 룸메 월드컵. 아, 이거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을까. 왜냐면 알고 있죠. 저는 친구랑도 같이 살아봤고. 아 그래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제가 이제 저보다는 친구들이 저랑 같이 살기 싫어했거든요. 아니 어떤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잘 안 치우나요? 아니야 그런 거보다 네. 종이처럼 깔끔했어 그 친구가. 아, 아~ 약간 좀 결벽증이 살짝 있는 스타일이었다. 아니 뭐 네. 집에 그냥 같이 사는데 여자친구 데려다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16강 하시죠? 왜? 32강이요? 32강 스피드하게 갑시다. 아 그러시죠. 네. 네. 왜냐면 여기에 이상한 사람들이 중간중간 껴있더라고. 아 맞아. 네. 그래 나중에 순위 보면 우리 그 목록이 없었던 그래. 게 1등이고 막 그래가지고. 그건 그래. 네. 그래서 우리가 말 길게 하지 말고 스피드하게 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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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다 싶은 거 빨리 그, 당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진짜 길게 하지 말고. 그건 아니야. 같이 살기 피곤한 룸메. 같이 살기 피곤한 사람 최고봉을 뽑는 거지. 피곤한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가보죠. 아 나 똥타임. 이게 제일 아니 근데 기본 30분 급한데 아니 근데 저 결계는 그러니까 결계가 뭐야? 안 치운다는 거야? 그렇지 여기에 라인이 그어졌다는 거지 결계처럼 저거 적당히 치우면 걸어다닐 수는 있어요. 아니 근데 적당히 안 치우니까 지금 저렇게 해놓은 거 아니야? 나는 똥타임 30분 기다릴 수 있어. 나도 근데 저렇게 어지러운 건 안 돼. 이거 너무 심해. 네.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살면 뭔 상관이야. 그래. 그냥 뭐 어지러워 놓든 날 잡아서 치우면 되는데 같이 사는 입장에서 저러면 안 되죠. 그리고 똥타임 30분은 물론 겹치는 때도 있겠지만 얘가 똥 싸러 간다 미리 얘기한다. 아, 저 오래 걸리겠구나. 알았어 잠깐만 그럼 나 먼저 해결할게. 맞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그리고 뭐 그렇게 똥타임 하고 있을 때 너무 마려우면 뭐 지하철 역 얼른 가서 그래, 싸거나 뭐 있지. 그럴 수도 있는 그럴 거니까 있지. 이건 네. 결계. 결계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냉장고 하이에나죠. 이건 저희가 욕쟁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욕쟁이를 고를 수가 없습니다. 저 냉장고 하이에나 있는 저 검정고무 신짜에 저거 보기만 해도 빡칩니다. 욕쟁이라 네. 그러면은 뭐 같이 얘기하기 싫으면 얘기를 안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근데 냉장고 하이에나는 이게 그 불가야. 막을 수가 없어요. 냉장고에서 음식물 막 먹는 거. 그 짜증나지, 그거. 그치. 엄청 짜증나죠. 특히나. 뭔가 여자친구랑 뭘 먹으려고 사놨어. 케이크 같은 거 사놨는데, 뭐야? 하고 이제 자기가 먼저 먹어버린다. 그러면 안 되지. 상도덕이 없는 거죠. 그치. 네. 이거 계속 이렇게 하면 꼴보기 싫어. 네. 맞아요. 이걸 골라야 되는 거지, 그러면. 아니, 냉장고 하이에나를 골라야지. 이거 그 화생방은 형 아닙니까? 방구를 계속 낀다. 남이 좀 불편해 한 적이 있었나요? 집안일 패스. 이거는 근데 집안일 패스 아닌가? 나는 의외로 화생방인 것 같아. 근데 화생방도 짜증나긴 하지만 그래도 야 막 그만해라 이러면서 그리고 룸메라고 해서 같은 이 독립된 공간에 있는 게 아니잖아. 투룸에 있겠지 이렇게 같은 방을 쓰진 않겠지 이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같이 있는 시간만 줄이면 되고 그리고 정 그러면 야 나가서 끼고 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집안일도 야 작작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타협이 되잖아요. 근데 화생방은 타협이 안 돼. 저거 생리라. 아 근데 집안일을 만약 이따구로 계속 안 하면은 존나 빡칠 것 같은데. 아. 같이 못 살죠. 못 살지. 진짜 같이 못 살아. 이거 정도는 아니지. 네. 아 이거 근데 좀 고민되긴 한다. 아. 한 명씩 얘기해보죠. 저는 집안일. 집안일. 형철이는? 고민 좀 해보니까 집안일. 근데 저도 집안일이에요. 아 네. 그럼 집안일로 가요. 네. 저거 좀 네, 심해. 생각수로 심하다. 아 알림 전사. 아니야. 이거는 솔직히 난 저거 겪어본 게 찜질방에서 진짜 한 5분 아니야 3분 단위로 저렇게 울리는 사람도 있어. 그거는 찜질방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기가 그런 거지. 아. 만약에 아는 사람이다. 네. 이거 그냥 옆에서 내가 끄면 됩니다. 그리고 네. 이거 계속 듣잖아요. 익숙해져서 그래, 나중에 그 잡니다. 아, 그리고 이건 사람 차가 있으니까. 존나 지랄하겠지만 저렇게 아니라고 뻔히 안다 만약에 계속 된다. 네. 그럼 가가지고 얘가 늦게라도 문이라든
가서 끄면 돼 내가 계속. 끄고 그리고 이 새끼를 존나 때려가지고 깨우면 돼 일어나라고. 그럼 볼륨맥스도 또 볼륨맥스는 이거 존나 짜증나 이거. 지 막 컴퓨터 막 영화 보고 있고 막 TV 보고 있는데 존나 크게 보면 짜증나지. 아, 당연하지. 이어폰 끼고 보든가. 그렇지 이거. 가구 파괴자 얼마나 엄마 나 친구 데려왔어. 이거는 무조건 후자지. 그러니까 저렇게 데려왔고 저 사람 표정 보세요. 저건 사전에 지금 얘기가 안 된 거예요. 아, 친구 데려온 거. 나는 근데 가구 파괴자. 내 물건 누가 손대는 거 되게 싫어. 아니 근데 그 봐봐 가구를 파괴했어. 변상하라고 하면 돼요. 근데 뻔뻔하게 구는 새끼들 있잖아. 아니 그럼 경찰서 가야지 그러면. 이게 제일 짜증나는 건 이거 친구 데리고 온 거예요. 네. 우리 둘만 사는 집에 허락을 구하지 않고 친구를 계속 데리고 오고 내가 집애들한테 술판 벌려져 있고. 아 진짜 그 짜증나. 존나 짜증나죠. 이거. 에이. 친구 데리고 왔어. 저 무조건 친구 데리고 왔어. 야 이거야. 이거. 생필품 가구 파괴자는 경찰서 가면 된다니까 진짜로. 이거는 저렇게까지 집착하는 눈매가 집착할 경우가 있나? 아 있다고 하는 거지. 본인 심심하니까. 누구든 저렇게 집착하면 저게 더 짜증 날 것 같은데. 나는 수도 전등 아 저기 집착맨이 싫어. 야, 나도 집착맨이 싫어. 되게 불편할 것 같아. 네, 수도 전등이야. 내가 끄면 돼. 내가 끄면 돼. 예 이거야. 집착하고 어디야 빨리 집에 와 이름 짜증 나지. 이게 뭐야? 꼰지랍 꼰대라는 거. 그러니까 꼰대. 오지랖을 옆에서 존나 피우면서 꼰대 짓 하는 거. 올빼미족은 밤새 저렇게 안 자고. 이거 나하고 그 상관없어. 네. 나도 꼰지랍이 싫어요. 아 나도 꼰지랍이 싫어. 이거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렇지. 지가 그러는 거지. 아, 꼰지랍 당한 적 있나요? 왜 이렇게 강한 게 어필하죠? 아 존나 싫어요. 그렇군요. 네. 대규모 모아 뭐 어떤 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 자기 예민한 사람. 그러니까 저거 같이 못 살지. 국가금 체납 내면 돼. 그 내면 되지. 이거 그죠? 책 넘기는 소리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지랄하고 있네. 사랑꾼이면은 예를 들어서 뭔 상관이야 사랑꾼. 연애하는 사람 막 다 들리고 자기야 막 이러면서 막 애교 떨고 막 이런 통화가 다 들리는 사랑꾼이다. 그다음에 불법 소리 아무데나 막 그냥 병. 아 이거지 더러운 거지. 네. 더러운 거죠. 아 저거는 그냥 좀 뭐 듣고 그래. 말면 돼. 아, 들을 수 있나요?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지가 잘났다는데 뭐 잘난 체하는 이거 뭐가 잘난 척이야? 연애와의 잘난 연애 DNA가 좋아서 잘난 척한다. 아니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아니야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아니 그렇게 얘기하라. 아니 왜 그렇게 받아들여 그거. 근데 저렇게 방을 더럽게 어지럽히는 거는 아 연애하는 게 잘난 척. 네 잘난 척 하지 마라. 아니 이거죠. 이거죠. 그냥 무조건 오른쪽입니다. 아니 약간 연애 얘기 나오면 발짝 버티는 것 같은데. 아까 꼰지랍보단 덜했잖아. 아 꼰지랍보단 네. 덜하다. 그렇지. 아 오케이 자 이거 불법 쓰레기통 거 무조건이죠. 네. 담배 피는 거. 아, 나 저는 저는 이 두 분과 다르게 비흡연자거든요. 아니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난 근데 담배 냄새에 대한 개인적인 극혐이 좀 커서. 있지. 아니 그리고 그거는 뭐 그러니까 너가 비흡연자고 우리가 뭐 하면 이 문제가 아니라 같이 사는데 저렇게 일방적으로 에이. 담배 피는 건 저건 아니에요. 그 아니지 얘기가 에이. 아니지. 근데 난 둘 다 최악이거든. 아, 내 옷 가져가는 것도. 근데 난 스모커가 더 최악인 것 같아. 네. 아니, 그러니까 옷은 어쨌든 갖고 올 거 아니야. 그리고 만약 안 갖고 왔다? 얘 경찰서야 이것도. 아, 경찰서야. 네, 근데 아니, 룸메이트인데 왜 자꾸 경찰서? 아니 신고 정신. 아니 봐봐 형이 예를 들어서 아, 졸라 비싼 옷 샀어요. 한 재킷 한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샀어. 근데 그걸 갖고 가. 그리고 아 그거 갖다 줄게. 1년이 지났어요. 안 경찰서 안 가요? 저는 경찰서 가요. 이제 못 사는 거지. 그것도 못 사는 거지. 경찰서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친구 룸메하고는. 저는. 너랑 못 살겠다. 그래서 연을 끊으면 끊었지. 그 정도로 경찰서까지는 않죠. 저는 경찰서 가서 받고 끊습니다. 아, 그래서 뭐. 저는 오히려 저건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있는데 이건 찾고 저렇게 담배 피잖아요. 그러면 이거 좀 짜증납니다. 그쵸? 솔직히 얘기해서. 스모커로 가시죠. 네. 스모커. 네. 이거는 주 샤워 1회입니다. 주 샤워 1회지. 네,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돈 비워달라는 거는 그냥 거부하면 돼요. 네. 쌩 까면 돼. 아까 말해. 그래, 나도 돈 없다 이러면 되는데 그렇지. 주 샤워 1회는 막을 수가 없어. 아, 저건. 이... 태어날 때부터 천성이 약간 더러운 사람 있잖아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씻는 게 습관화 잘 안 돼. 네. 귀찮아하고. 저거는 무조건 주샤워 이래요. 네, 네, 맞아. 힘들어. 진짜 힘들어. 모른 척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야. 그래. 코 고는 거. 아니 코 고는 건. 저 시간에 나도 자면 돼. 근데 공공 외소해법 저건 진짜 민망할 것 아니, 같은데. 아니 집에서 그냥 뭐 샤워 끝나고 그냥 홀딱 벗고 다니고 이런 거 아니야? 아, 그렇죠. 털 떨어지고 막. 싫어서. 코 고는 거는 나는 좀 그래도 내가 자면은 안 들리니까. 근데 그러니까 저는 둔감하거든요. 난 옆에서 코를 골든 뭐 깽과를 치든 나는 내가 잠들면 끝인데 진짜 예민한 사람들. 그래 있어 있어. 내가 봤을 때 종윤이 형은 약간 그런 스타일. 근데 공공에서 보면도 하루 종일 벗고 다니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래 겨울에 옷 입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게 나.
아 이게 더 힘들어. 힘들어. 아, 고르는 게 더 힘들어. 그것도 네. 이해됩니다. 저도 예민한 편이라. 집에만 있는 친구라는 거. 제가 이거거든요. 아, 아 커튼 닫혀놓고 있어요? 네, 저는 어두운 게 좋아요. 예. 네. 낮보다는 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밤이든 낮이든 그걸 떠나서 그냥 집이 햇빛 막 세게 들어오는 거, 형광등 켜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저는 완전 반대예요. 예. 저 그러니까 저도 집에서는 상향등만 켜고 좀 그 약간 은은한 조명이긴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해가 뜨면 햇빛을 무조건 좀 이렇게 보면서 저는, 해야 된다는. 저도 형이랑 비슷해. 예. 네. 저는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음침하게 어두컴컴하게 있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 뱀파이어는 실질적으로 저렇게 뭐 열거나 이렇게 한 번씩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 냉난방 풀가동은 저건 실제 돈이 나오거든요. 특히 원룸, 투룸, 냉방비 나쁘지 않습니다. 에어컨 상관없어. 전기 상관없는데 난방비가 은근 많이 나와요. 세지. 이거는 냉난방 풀가동이 조금 더. 쓸데없이 냉난방 풀가동 하면 좀 그렇지. 그래. 그러니까 오늘 오른 지금 되게 춥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한 영하 1도 막 2도 이런데 막 보일러 막 4, 5도 막 이렇게 해놓으면 그건 그대로 돈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지. 이거는 앞쪽 겁니다. 그래, 앞쪽 거야. 아 이거 결벽증이 아 나는 결벽증은 이 급발진은 무서워서 못 살아요 사실. 이 새끼가 무슨 말 걸겠습니까? 그치. 같이 사는데 이 새끼 또 갑자기 혼자 딴 거 보고 막 TV 보고 급발진하고 그러면은 무섭잖아. 이건 무섭고 결벽증은 제가 결벽증과 같이 일해봐서 아는데 결벽증과 두 가지 결벽증이 있는데 이렇게 뭐라고 하면서 결벽증한 사람이 있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지가 치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자가 박종윤이죠. 네, 후자면 좀 그래도 편안해요. 눈치는 보이지만 불편하긴 하지만 얘도 깨끗하면 유지할 수 있으니까 제가 약간 좀 정리를 안 한 스타일인데 그래도 깨끗한 걸 좋아합니다. 제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그게 무슨 말이죠? 제가 귀찮아서 안 한다 이거죠. 네. 근데 깨끗한 건 좋아하고 깨끗한 건 좋아합니다. 네. 종이 형이 알아서 해주신다. 결국 최소한 대로 깨끗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제 몸은 그래도 최대한 깨끗하게 합니다. 아, 네네네. 그래서 결국 이거는 급발진이다. 급발진이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뚫어뽕 샘플 뿌는 거 저런 경우가 있나요? 아, 똥 싸서 계속 존나 막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나요? 아 뚫어뽕이 생필품 변기를 그렇게 막게 한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지가 뚫어요. 아 어, 그렇겠지. 네, 지가 뚫어요. 이거 안 됩니다. 저거 정리 안 그리고 영역 표시하고 저 정리 안 한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안 돼. 영역 표시로 가시죠. 제가 이런 스타일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약간은 그 옷을 대충 벗어놓는 스타일이거든요. 좀 허물 벗는 스타일입니까? 네, 잔소리 많이 듣습니다. 네네. 이거 싫어합니다. 네. 노래 부르는 사람 투명 인간이 난 오히려 나 투명 인간 좋아 편해 좋아 나도 좋아 아니 근데 좋은 거야 불편한가 왜 좋은 그러니까, 것 같은데 저건 좋은 거지 그렇지 그냥 딱 서로 할 것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땅 얼마나 깔끔합니까 이거는 방구석 미션이지 자 이제 갑니다 16강 이거 악취예요 주사 뭐 이러죠 이거 악취야 이거는 에이. 해결이 가능해 에이. 아 그냥 안 보면 돼 아우 저 이러고 말면 되는데 이거는 아! 이렇게 되니까 이거 안 돼. 미안하네. 이거 진짜 안 돼. 네. 전 대규모 무효화가 멘탈적으로 많이 흔들 것 같은데. 이거 힘들지. 네. 이거는 그냥 돈 빡세게 벌어서 내면 됩니다. 네. 아니면 그냥 배분을 네가 더 많이 내라 하는데. 와 이거 좀 고민된다. 저는 집안일 패스 아 급발진이 더 크다고 봐요. 이거 갑자기 옆에서 화나고 그러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심리가 일단 막 네. 불안해. 근데 집안일이 맨날 저렇게 쌓여 있어.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같이 살다고 그러면 급발진이 괜찮아? 너한테 X야 이러면서 갑자기 그럼 지랄이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럼 걔 그걸 그 허구한 날이야 허구한 날 그거 해가지고 막 더 세게 가는 거지 경찰서 가야지 맞는 경찰서 어떡해 경찰서 가 집안일 패스한다고 경찰서 갈 순 없잖아요 그럴 순 없죠 그러니까 나 집안일 패스라는 거예요 더 불이다 그러니까 급발진은 저는 아, 저도 개인적으로 집안일 패스가 더 무서워. 무서워요? 급발진 아, 패스는 괜찮아요? 급발진 패스가 뭐죠? 아, 급발진은 괜찮아요? 급발진은 만약에 날 때렸어! 경찰서 가면 돼요. 네. 집안일, 여러분의 의견을 해서. 네네, 집안일. 당해보면 난 집착맨이 진짜 힘들 것 같아. 나도 얘도 힘들 것 같아. 저도 집착맨일 것 같아요. 괜히 거부하기도 좀 그렇고. 네. 이거는 친구 데려오는 겁니다. 저는 불법 쓰레기 투기범인데 이게 짜증나지? 네 저도 지저분한 걸 굉장히 싫어하는구나 에, 다 집 깨끗하신가요? 뭐 더럽진 않아요 냉장고 하이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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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뮤지션은 그냥, 뭐 그냥 듣고 말면 네, 되지 뭐 네. 나도 같이 나도 노래 부르면 돼 스모커 스모커가 이거 답 없어요 이거 네. 이거도 강력한 우승후보입니다 네. 맞아요 아 나는 전자인 것 같아 나도 전자 저거 아 이거 이거는 같이 못 살아 진짜 못 살아 진짜 네, 너무 힘들어 네 너무 힘들어 얘도 우승 후보예요
스모커야. 스모커다. 난 스모커야. 너는? 근데 예를 들어서 액상이다. 담배가. 그거 냄새 좀 담배. 자, 연초라고 합시다. 안 돼. 스모커예요. 네, 네. 저는 스모커예요. 와, 나는 이거 둘 다 너무 쉬운데. 자, 오케이. 저는 이걸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 이거 최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기 냉장고 쓰면 돼. 조그만 냉장고라도. 아, 소형. 아. 너무 심하면 잠실에 걸어놓으면 되지. 그렇지. 어. 이거 답 없어요. 예. 뭐 비밀번호 바꿀 수도 없고. 그러니까. 룸메인데. 한방 저렇게 불러내는 친구는 웬만하면 성향이 안 바뀌고. 아니, 그리고 뭐 예를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그냥 뭐 부침성도 좀 좋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오다 보면 다 같이 친구가 되긴 하거든요. 근데 또 저런 성향이 아닌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저 진짜 쥐약입니다. 짜증나지. 맨날 오는 거. 저 이거는 예, 엄마나 친구 데려와 쓰러 가시죠. 악취. 오른쪽 거는 휴대폰 꺼두면 그만 아닌가? 어, 아 미안 못 봤어. 어 카톡 알람 꺼. 아, 나 악취인 것 같아. 악취야. 악취가 네. 좀 진짜 심해. 아 이거 심해. 이거는 악취. 악취. 와, 이 4강 두천 나왔다. 그래, 이제 4강이니까 네. 대진이 완성이 됐단 말이야. 그렇지. 4강 두천. 아, 난 악취. 솔직히 이건 내 개인적인 생활 패턴에 맞춘 거예요. 막말 그럼 같이 피자. 이러면서 피면 돼. 근데 만약 비우면 자매. 누가? 형이. 형이랑 저랑 같이 살아요. 그러면 최대한의 협의는 하겠지. 네 방에서만 펴라. 저는 딱 이겁니다. 저는 제가 흡연자가 아닐 때도 차라리 담배 냄새가 났다고 생각했어요. 아 진짜? 네. 아, 네. 좀 극혐이야. 형식은 어떤가요? 저는 저도 제 경험상 얘기하면 그래도 흡연자분들한테 제가 아, 이거 냄새 좀 불편하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배려를 해줘요. 근데 몸에서 나오는 저 습관에서 나오는 냄새는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고쳐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조금 고려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저 여자 보이세요? 저지랄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 저렇게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되고. 네, 저건 그 사람의 뭐래 그러면. 전 주 샤워 이래가 더 여기서 아. 선택할 만하다고 봐요. 근데 주 샤워 이래 정도면 존나 양호한 거 아니냐? 사실? 아니 진짜 주 샤워 이래가 말이 되나? 한 일주일에 한 번 씻는다는 거 아니야? 주 샤워 이래 힘듭니다. 이거 힘들어요. 아니, 이게 이 만화처럼 냄새가 봤을 난다. 내가 봤을 때 웃음이야. 그러니까 조성만 하네 마음의 소리. 그리고 이거 예민함. 예. 네. 네, 저도 사사건건 지랄할 것 같아. 결국 이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거야 멘탈로 고통받을래? 아니면 진짜 냄새로, 이런 그런 걸로 고통을 받을래? 이 싸움인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진짜 이거 진짜. 와. 아, 둘 다 안 되는데? 저는 대규모 무혈을 하겠습니다. 냄새 참을 수 있다. 살 수는 있을 것 같아 같이 같은 방이 아니라면 아 어쨌든 룸메니까 또 이제 방을 따로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얘가 주샤워 1회면은 만약에 일요일날 씻었다 월화 정도만 만나면 돼요. 수목금은 최대한 안 맞춰주신다 한 목금토부터는 안 맞춰주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집에 들어가는 순간 막 까치발 들고 막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막 부드러워 또 못 될 것 같고 모든 행동 그러니까 집에 들어간 순간 모든 행동에 막 나도 막 노르자가 걸릴 것 같아. 형철이는 어떻죠? 저도 대규모 무혈해요. 저 경우를 직접 맞아보면 사람 자체가 싫어집니다. 진짜 냄새는 아 얘가 이런 점은 좋은데 이런 점만 좀 아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걸 겪어보면 그냥 저 새끼 자체가 싫어져요. 모든 게 다 싫어져. 그리고 솔직히 이거는 고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여자친구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아니, 야, 저런 주 샤워 1회 한 새끼가 어떻게 여자친구가 생깁니까? 모르지 가까이 가면 그럼 형철이는 평소에 여자친구 없냐 그러면? 아 진짜 왜 그게 난 샤워 1회 아니에요 누가 뭐 아닌 건 아니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샤워로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네.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거지 그리고 이런 새끼들의 특유의 어떤 그 스타일이 뭔가 여자랑 노는 거 술 마시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씻었어 수요일이 됐어 씻을 때가 됐어 야 샤워 한번 하라 내가 시원하게 맥주 한잔 쏠게 이러면 아 씻는다 씻는다 아, 저는 이게 이게 뭐냐면 고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거는 다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거든 이 정도면 저는 그래도 같이 못 산다 뭐 형 어디 화생방에서 돌아가셨어요? 뭐, 돌아가신 조사님 중에 뭐 암내 맞고 돌아가신 분 계세요? 아니 뭐 겨드랑이 뭐 코 맞고 돌아가신 분 계세요? 아니 왜 이렇게 아니 패드립 가능한가? 패드립이 아니고 패드립 가능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박종현은 무슨 우리 할아버지가 야마 먹도 뭐 이지랄하더니 아니 그러니까 저 왜 그러냐면 저는 만약에 저렇게 무효화로 지랄하잖아요? 들어갔을 때 지랄지랄? 저 그냥 싸우고 그냥 제 뜻대로 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둘 중에 누구랑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봐 그러니까 너는 그러면 아니 같이는 살아
근데 서로 말은 안 해. 어. 아, 몰라. 나 그냥 나한테 할 테니까 아, 조용히 살아. 걔는 계속 옆에서 지랄해서. 근데 얘는 내가 부탁을 해야 된단 말이야. 얘한테. 야, 제발. 어. 제발 씻어라. 어. 그러니까 얘 약간 얘도 몰라라고 하면서 딴 방에서 있으면 되지 계속. 어쨌든 마주친 타이밍이 있잖아요. 쟤는 그냥 마주치면 쌩까면 돼. 근데 얘 쌩까 아! 이게 된단 말이야. 쌩까면 뭐 쌩까지 못하지. 나중에 집에 왔는데 저런 거 쪽지가 내 침대 앞에 계속 붙어있어. 그래. 쪽지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안 돼 안 돼. 한계가 있어. 아니 그래. 어쨌든 이건 근데 어쨌든 2대 1이니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무효. 네. 사람들의 랭킹이 궁금하다. 네, 랭킹을 그러니까. 좀 보죠. 진짜. 스모커가 아, 1위야. 아메가 1위네. 비흡연자분들은 저게 정말 싫은 게 있어. 봐봐. 주샤오 1회가 더 순위가 높아. 공과금 아, 체납 면이 생각보다 높네. 그러네. 공과금 체납 면이 생각보다 순위가 높네. 국어의 면도 높네요. 그리고 진짜 봐봐. 저 엄마 친구 데려와서 저게 와, 정말 빡치다. 크다 크다. 진짜 빡치는 거긴 해. 에. 스모커가 싫어. 맞아요. 어, 담배 피는 사람도 좁은 그 방 안에서도 담배 피는 거 싫어해. 아, 맞아요. 그 냄새. 네. 아, 그렇지. 왜냐면은 그 이게 뭐 전자담배도 냄새가 아예 안 날 수는 없거든요. 에.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의 월드컵 여기까지 하겠습니다.